여러분, 오늘 준비한 음식은 바로 이 라밥. 라면과 밥을 한 번에 라는 모토인데, 사실 이거 비락에서 한번 만들었는데, 그렇게 큰 사이즈로 성행하지 못했잖아요. 그리고 사실 이 라밥에는요, 건더기 스프가 토핑이 돼 있고, 이렇게 호아미가 있고요. 그리고 이 분말 스프가 아니고 그 액체 스프예요. 하여간 그래요. 그래서 한번 지금 제가 충분히 익혀놨거든요. 한번 개봉을 해볼게요. 열어보니까, 지금, 난 이런 거다 넣어. 지금 상태가 이렇게 좀 많이 불었어요. 그래서 한번 좀 제가 섞어볼게요. 밥을 좀 아래로 넣어. 밥을 좀더 불려. 면도 많이 불었을 텐데. 근데 이게 진라면보다 좀 얇아요. 면이 일단 이래요. 지금 제가 먹고 있는 라밥은 얼큰 쇠고기 맛이고, 뭐 짬뽕 맛도 있고, 뭐 곰탕 맛도 있더라고요. 떡국, 뭐 이런 거. 자, 그 다음은 밥을 한번 먹어보겠어요. 밥도 나쁘진 않아. 근데 조금 있다가 더 불려서 넣어봐야 될것 같아요. 그리고 사실 라밥에서 이렇게 포크를 제공을 해줘요. 그래서 편의점에서는 편하게 밥을 떠먹을 수가 있는데, 여기는 집이니까 그냥 수저로 먹는 그냥 수저로 먹는 걸로 할게요. 좀 많이 불었어. 근데 제가 좀 오래 놨거든요. 근데 이 라밥이요, 그 얼큰 쇠고기하고 짬뽕만 막 이렇게 그 스프가 그 소스형인지 아니면 다른 모든 맛이 소스형인지는 잘 모르겠어요. 코가 좀 지금 막혀 있는 것 같아. 어쨌든 계속 먹어볼게요.
네, 어서 오세요. 네. 그래서 이 라면하고 밥을 처음부터 같이 아예 물에 넣고 끓이는 거 있잖아요. 저도 이제 그 뽀글이 끓일 때 한번 해봤거든요. 나쁘진 않아. 다만 이제 뽀글이의 경우는요, 봉지 안에 밥이 다못 들어가요. 제가 해봤는데, 그래서 그냥 결국 그릇을 뺀 적이 있어요. 이거 진라면하고는 또 다른 매운맛 같아요. 물을 옆에 담아두길 잘했어. 그래, 육개장은 매워야 돼.
제가 이렇게 먹방을 하면서 가끔 막제 한계 이상으로 매운 걸 먹어볼 때가 있거든요. 그래서 그 한계 이상으로 매운 거 먹을 때좀 그게 약간 좀 난감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. 네, 어서 오세요. 네. 이게 모르겠어. 진라면이 최근에 조금 매워졌잖아요. 네, 생방송이고요. 근데 이 라밥은 진라면 매운맛보다는 조금 덜 매운 것 같아요. 채팅방에서 귀엽다고 하시는데, 네, 감사해요. 네. 사실 머리를 살짝 좀 잘라야 되는데, 디자이너가 이번 주에 휴가예요. 몇 살이세요? 저 87년생 29살이에요. 직업이요? 인문학자 겸 역사학자 겸 스포츠 기자 겸 강사 겸 MC 되게 많네. 이외에도 수두룩 있는데
제가 직업이 좀뭐 한두 개로 사는 사람은 아니어가지고. 다 먹었고요. 이 라밥이, 그 라면에 그 밥이 같이 나오는 경우가, 밥은 조금 사실 윤기가 없을 수도 있어요. 좀 건조 상태로 스프 형태로 만들기 때문에 좀 건조할 수가 있는데, 이거 왠지 라면 물에 좀 오래 불리면 먹을 만해질 것 같아요. 그건 제 개인적인 수견이고요. 자, 먹방 녹화는 여기서 종료를 할게요.